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물하고 암담한 경고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미 일어난 4.15 부정선거는 일체 입에 담지 않고서도 우리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국민의힘의 고위당직자들의 거듭되는 발언을 접할 때나 제가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는 야당 유력 후보들의 주장을 접할 때면 저는 법률가들이 자주 쓰는 기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으로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의 기망과는 다소 어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1960년생으로 여러 작품을 쓴 소설가 김유미 씨의 암울한 경고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김유미 작가는 부산대학교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면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유력 야당 후보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큰 주장입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25일 날 저스트저널의 특별기고 소설 같은 대한민국 54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독특하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 내년 3구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그들의 말은 모두 사기다.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정권교체만 되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서 저항마저 하지 못하게 막는 사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 부정선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달았으니 배지 떼기 싫어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고 계시는 것은 김유미 작가가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103명 가운데서 22대 총선에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그때는 50명도 당선도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미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경험한 정권이다. 정권을 내놓으면 모조리 죽는 줄 아는 저들이 쉽게 정권을 내줄 리가 없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을 불을 보듯 자명하다. 내년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몇몇 대선주자가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보이지만 당 차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이 없는 한 4.15 부정선거는 그냥 묻히고 말 것이다. 하물며 이런 국민의힘인데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민경욱 전 의원의 유입할 재건표는 그나마 투표용지가 존재하니까 재건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는 당연히 전자개표로 이어질 것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팅만 하면 0.001%까지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과 이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그대로 오차 없이 개표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4.15 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4.15 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용한 부정선거다. 내년 2월 전국 검사자 수를 15만 명으로 늘리면 감염률 1.7%의 감염자가 250명 이상으로 만들어서 방역 5단계로 격상하면 비대면 투표, 즉 전자투표를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방역 4단계를 경험했고 1일 감염자 2,000명을 경험했다. 언론을 통해 심각성을 선동하면 전자투표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고도로 기획된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다. 부정선거는 3구 대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와 2024년에 실시된 22시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야당 몫으로 50석 이내로 의석수를 만들어 놓고 법여권 250석과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당 체제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다. 50석도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로만 세팅하면 당대당 통합도 자연스럽다. 이를 진대 무슨 정권 교체를 꿈꾸는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바뀐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로 바뀐다는 것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지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사라지면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권만 인민에게 부여할 것이며 사회재산 취득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5호 담당제인 동별자치위원회가 인민을 감시하고 모든 언론을 국유화가 될 것이며 모든 대기업도 국영기업이 될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꿈을 못 깬다. 이럴 줄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다. 누가 있어서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4.15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향후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다면 정권교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필자는 오늘도 침몰한 대한민국 코를 구해줄 영웅을 찾아보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애만 태우고 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4.15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향후에 발생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다면 정권교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김유미 작가의 엄중경고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슴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부정선거에 침묵하면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국민 기망에 익숙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